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포피송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귀여운 곰돌이 컷에 잘 어울리는 방망이 꼬리 만들기예요. 오늘의 모델견은 송이고요. 송이는 지금 전체적인 미용은 거의 다 완성이 됐고, 이제 꼬리, 방망이 꼬리 만들어 볼게요. 오늘의 준비물은 일자빗과 커브가이입니다. 이 두 개로 귀여운 방망이 꼬리 만들어 볼게요. 우선 처음에는 꼬리의 길이를 정해줘야 돼요. 지금 송이 꼬리는 끝이 여기인데 이만큼 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꼬리 모양으로 만들고 원하는 만큼 길이를 잡아줄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 짧게 하진 않을 거고 한 절반 정도만 쳐줄 거예요. 꼬리를 내려서 일자로 빗질을 해줘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마음속으로 정했던 길이만큼 끝에를 모아서 일자로 잘라줄 거예요. 이제 이 꼬리를 가운데를 가를 거예요. 양옆으로 펼쳐줘요. 너무 정확하게 단을 가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합쳐질 거거든요. 단으로 가르고 자를 거예요. 동글게.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동글게. 이렇게 둥글게 잘랐으면은 이거를 다시 한 곳으로 모아요. 다음에 위에 부분도 둥글게 연결시켜 줄 거예요. 여기 왼쪽 부분도 연결. 그 다음에 송이의 원래 꼬리 모양대로 올려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굴려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방망이 같은 꼬리가 완성됐습니다. 송이! 송이! 고생했어.